안녕하세요. 저희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홍보대사 비전 34기 함수아 김재윤입니다. 지금부터 YSB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지원 자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국적에 상관없이 연세대학교에서 최소 2개 학기를 수료하였다면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직전 학기까지의 전 학년 학점과 외국어 성적이 필요합니다. 두 번째 지원 방법입니다. 선발 시기에 맞춰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.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경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원 전에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경험 보고서에는 교환을 다녀오신 선배분들의 생생한 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, 선발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선발 절차는 지원서 접수, 면접 진행, 파견 순으로 진행됩니다. 면접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모두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 경영대학 교환 프로그램은 국제첩 파견 프로그램과 별개로 진행됩니다. 하지만 두 프로그램 모두 지원하여 동시 합격 후 경영대학 프로그램을 취소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선발 일정입니다. 선발은 봄 학기의 경우 7월에서 8월, 가을 학기의 경우 1월에서 2월에 진행됩니다. 교환 다녀온 이후의 학점 인정 등의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한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성적 반영 방식은 학교 교수님들의 심사로 이루어지므로 파견이 종료되고 인정학점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. 학점 인정이나 파견 관련하여 문의가 있다면 이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학점 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경영대학에서 공식 성적 증명서를 수령하거나 학생 본인이 직접 수령한 후 경영대학 행정팀을 방문하여 인정학점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에 연세포탈에서 학점 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학점 인정 신청 기간은 학사포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학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진행됩니다. 2024년 1학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해당 기간 종료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외 처리가 불가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학점 인정 신청 이후에 인정학점 및 대체 교과목 조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. 경영학 과목 학점 인정 절차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신청 기간 전 과목 승인 가능 여부 확인이 불가하오니 학사 포탈 신청 전에 임의로 개별 교수님께 연락드리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본교에서 다섯 학기까지 이수 후 ESSEC에서 2개 학기와 인턴십 한 학기를 수행하여 연세대학교와 ESSEC 두 학교의 경영학사 학위를 모두 취득하는 과정입니다. 학위 취득은 두 학교의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 가능합니다. ESSEC의 학위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두 개 학기를 수학해야 하며 5개월의 인턴십을 수행해야 하고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간략히 비교해보겠습니다.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달리 두 학교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두 개 학위 파견이 가능하나 인턴십은 학교 도움 없이 학생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. 지원하시기 전에 졸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 연세대학교 학우분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의 경험을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